소개하는 딘소프케 리조트의 프리미엄 풀뷰 룸입니다. 프리미엄 풀뷰 룸 사이즈는 45스퀘어미터입니다. 방번호 2408호입니다. 자, 복도의 모습은 이와 같습니다. 자, 복도의 모습이고요. 자, 복도에서는 빠똥 시내의 뷰가 보입니다. 자, 방 안에 들어가면은 수영장 풀뷰가 보이고요. 복도에서는 이와 같이 빠똥 시내의 뷰를 보게 됩니다. 자, 이제 프리미엄 풀뷰룸 안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당연히 키카드고요. 자, 안에 문 열고 들어가면 반대편 쪽에 건물이 보이고요. 풀장이 보입니다. 자, 바닥은 타일입니다. 룸 좌측에는 욕실입니다. 욕실이고요. 그리고 옷장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나무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나무를 많이 사용했고요. 이 나무들은 고급스러운 나무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러운, 내추럴하다고 그러죠. 자연스러운 느낌이 있고요. 편안한 느낌이 돋보입니다. 전반적으로 실내 인테리어는 브라운색입니다. 나무 색깔하고 약간 짙은 나무색 병의한 것을 볼수 있죠. 자, 여기는 옷장입니다. 자, 옷장도 그냥 옷장이라기보다는 고급스러운 나무를 사용해서 만든 그야말로 자연 친화적인 옷장입니다. 우측에는 트렁크 하나 정도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네, 그리고 TV가 있습니다. 미니바가 있고요. 자, 그리고 소파 베드가 있습니다. 한 3명 정도 앉기에 적당합니다. 앞에 원형 테이블이 있고요. 자, 그리고 우측에는 발코니가 있고 책상이 있습니다. 자, 이제 침대를 보겠습니다. 침대를 보면은 상당히 고급스럽습니다. 5성급 이라고 해서 처음에는 글쎄 5성급이 될까 했었는데 침대를 보니까 5성급 호텔의 침대로서 손색이 없습니다. 자, 침대의 머리 맛도 아주 독특하게 개성 있게 마감이 되었고요. 자, 스탠드 대신에 천장에 매달린 등으로 방안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장에는 매립등이 있어가지고요, 간접 조명이 있습니다. 자, 침대 좌우에는 플러그인 소켓이 있고요, 자그마한 협탁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독서등도 있습니다. 보니까 독서등도 있어서 독서하기 좋고요. 자, 침대에서 앞을 보면 TV가 있고요, 미니바가 있습니다. 자, 왼쪽에는 3명 정도 앉을 수 있는 소파 베드가 있고요. 원형 테이블이 있습니다. 자, 우측에는 트렁크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있죠. 자, 침대 주변에만 아주 이게 지금 천연 소재로 만든 매트 같은데요. 아무래도 침대에서 떨어졌을 때 그리고 그 외에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침대 주변만 천연 소재 매트리스로 장식한 것 같습니다. 이거 카페트 같기도 하고요. 책상도 아주 좋습니다. 벌써 바깥서부터가 숲속의 리조트 같은 느낌을 전달하고요. 책상도 나무로 만들어서 편안한 느낌이 돋보입니다. 자, 여기는 USB 포트도 있어서 충전하기 좋습니다. 자, 이 소파 베드는 초등학생까지는 자도 부족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한 사람 자도 될것 같고요. 자,
자, 미니바를 열어보겠습니다. 여기. 자, 미니바에는 뭐 맥주, 콜라, 사이다 있는데요. 유료죠. 돈 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커피포트, 생수 4병, 뭐 라면 등이 있습니다. 여기 커피와 차 세트가 있네요. 그리고 커피잔 두 개, 글라스잔 두 개가 있습니다. 스푼 있고요. 티스푼. 밑에 서랍은 별거 없습니다. 자, 여기는 건조대가 있습니다. 빨래 건조대가 있고요. 자, 옷장은 요즘 스타일이죠. 오픈형 옷장입니다. 옷걸이 있고요. 목욕 가운이 아주 고급스럽습니다. 5성급으로 손색이 없는 목욕 가운이고요. 우산입니다. 헤어드라이기 있고요. 런드리백이 있습니다. 자, 여기는 안전금고죠. 안전금고입니다. 지금 제가 샌들을 찾고 있는데, 샌들은 지금 안 보입니다. 샌들 실내화가 있으면 했는데,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프론트데스크에 요청하면 주는지 안 주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제가 샌들하고 실내화는 찾지 못했습니다. 자, 이제 욕실입니다. 앞에 거울이 있죠. 등이 아주 이 부티크 스타일의 리조트 같은 느낌을 전달하는데요. 등도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곳곳에 볼만한 것들이 많습니다. 여기는 세면대고요. 타월 충분하고요. 글라스 안에 있습니다. 자, 대용량 물비누하고 로션 있고요. 저기 딘소라고 해가지고요. 열어보니까 세면 도구가 있습니다. 치약 칫솔 다 있고요. 가축과 다 갖추고 있습니다. 5성급의 기본을 잘 지키고 있는 호텔이죠. 저기 보면 지금 세탁물 수거함도 있고요. 좋습니다. 자, 쓰레기통 별도로 있고요. 자, 변기죠. 자, 위에도 보면 타월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타월은 충분히 제공합니다. 자, 이 호텔의 장점 중에 하나는 욕실에 샤워 부스가 있고 욕조가 있다는 겁니다. 자, 위에 보면은 샤워기가 있죠. 예, 레인 샤워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동용 샤워기도 있고요. 그래서 샤워기가 좋습니다. 자녀들 닦기도 좋고요. 자, 대용량 샴푸, 샤워젤, 컨디셔너 제공합니다. 자, 그리고 욕조를 제공합니다. 자, 이동용 샤워기 있고요. 자, 욕실 환경이 매우 좋습니다. 일반 호텔과 다른 부티크 성격의 룸입니다. 자, 이제 발코니 쪽으로 이동해 봅니다. 자, 발코니가 아주 멋지죠. 수영장 풀뷰인데요. 먼저 방에서 바라본 발코니의 모습입니다. 자, 서로 마주볼 수 있는 의자 두개 있고요. 가운데 원형 테이블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에서 수영장 볼수 있죠. 자, 수영장은 지금 보면 크게 세 개입니다. 메인 수영장 있고요. 키즈풀 있고 저쪽에 풀 액세스룸 쪽에 수영장이 있습니다. 저기 호텔이 유난히 보니까 미인들이 많습니다. 이유는 뭔지 모르겠는데 입구서부터 미인들의 퍼레이드입니다. 자, 방의 모습이고요. 수영장입니다. 호텔이 상당히 개성이 있습니다. 위에 언덕 위에 있는 풀빌라들이 있고요.
좀 독특한 호텔을 찾는 분들에게는 추천할 만한 멋진 룸입니다. 수영장 가운데는 꽤큰 풀사이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식사와 음료 즐길 수 있고요. 이 딘소 리조트는 언덕 위에 위치한 풀빌라들은 트램을 타고 올라가는데요. 푸켓에서 트램이 있는 호텔이 한 3개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서 트램이 가장 고급스럽고 편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는 프리미엄 풀뷰룸을 다 보여드렸습니다. 룸이 아주 매력적입니다. 자, 이 방은 낮에 보면은 뭐 낮에 봐도 좋은데요. 이 방은 제가 보니까 해질 무렵 그리고 저녁 시간에 보면 환상적인 분위기를 낼것 같습니다. 좀 특색 있는 리조트, 좀 일반 호텔과 다른 분위기 있는 부티크적인 성격의 호텔을 찾는다면 이 딘소 빠똥 리조트는 좋은 선택이 될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